이번 에피소드는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assump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와 반대되는 상황, 실제 발생한 사건과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보는 것. 해보는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if로 시작해야 돼요. if 그리고 주어를 쓰고 그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을 쓰게 됩니다. 동사의 과거형, 과거 시제, 동사의 과거형. 그런 다음에 보충어죠. 이런 형식. 그리고 또 주어 들어오고 그다음에 재밌는 것이 would나 should. 되게 주로 should를 많이 쓰죠. 혹은 would. 혹은 could. 다음에 완료 조동사. have en이죠. en 더하기 동사. 이런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충. 그럼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 사건.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과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if I studied JavaScript hard. 내가 JavaScript를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지금쯤 난 아마 I could have written the autonomous bank. Autonomous Bank App JS만 하면 될 게 아니네요. And AI네요. If I have I learned JS and AI at OpenAI Campus. 이럴 때 광고를 좀 해야겠죠? OpenAI Campus. 내가 만약 OpenAI Campus에서 JavaScript와 AI를 공부했다면 그랬다면 내가 그 자율은행, 자율운영은행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어떻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을 쓰게 되고 뒤에는 could와 완료, 그죠? 완료 조동사 그리고 동사 쓰게 되는 거죠. 현재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것들을 상상해 볼 때 가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이 앞에 if 절 없이 그냥 이렇게만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어떻단 말이에요? 내가 자율운영 앱, 자율운영 무인 자율운영 은행 앱을 작성할 수 없었다 하는 말이죠. 그죠?